고소한 맛에 빠진 이들로 늘 문전성시를 이루는 가게. 얼마예요? 이거 큰 거는 4,000원이고요. 작은 거는 2,500원. 이거는 서리태, 국산 서리태고 이거는 국산 곡물, 이거는 수입. 지금 잡힌 거는 수입인데 수입도 맛있어요. 이거 하나 주세요. 검은 콩인가요? 아, 네. 국산 서리태. 검은 콩으로 드려요, 사장님. 큰 거 이거 하나 오고. 국물. 그냥은 잘 안 먹으니까 이제 다르게 먹일 수 있는 방법이 그래도 여름에 시원하게 홍국수 같은 거 이런 거 해주면 먹으니까 여름 돌아오면 즐겨 먹는 건데요 그냥 우유 마시듯이 그냥 한 컵씩 마시면 여기도 되고 배부른 것 같은 느낌이 아쉬워요 맛있지? 시원하게 국물로 먹어도 좋고 국수와 함께 먹어도 좋은 콩물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인기인데요. 싸나도 팔리는 건 순식간. 서울서. 부산 사는데 구척동에 왔어요. 먼 길마다 않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찾아오는 데는 이유가 있답니다. 너무 달거나 막 그 인공적인 것 같지도 맛있는 것 같아요. 담백해요. 진에서 이거 사러 우리는 주말마다 와. 이렇게 팬층을 형성한 비법이 뭔지 지켜봐야겠는데요. 그때 제작진의 레이더망에 달준 씨의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잔뜩 버려진 이것들은 뭐죠? 이렇게 걸러내버리는 거예요. 콩껍질이 콩물 맛의 비결이라고요? 껍질째 갈아서 다 들어가 버리니까 금방 불어버리고 콩국이 거칠어져 버리고 껍질을 벗기고 곱게 갈아 만든다는 콩물 과연 실제로도 차이가 있을까요? 직접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농도의 차이가 뚜렷하게 보여졌는데요 6시간이 지나자 물과 콩물이 분리됩니다 그렇다면 맛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하나씩 드셔보시고 뭐가 더 맛있는지 말씀주세요. 시민들에게 테스트한 결과. 부드러워서 먹기 좋은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고소하고 진하네요. 맛있고. 이거는 조금 맛이 많이 떨어지는데요. 맛을 본 사람들의 90%가 콩껍질을 벗겨 만들어낸 갑부의 콩물을 선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다시 분주해진 영옥 씨. 아니, 이건 두부 아닌가요? 가게의 또 다른 아이템이라는 두부. 고소한 맛과 넉넉한 크기로 유명하답니다. 크고 싸야 손님들이 좋아하죠. 따끈따끈한 두부 사요. 2,000원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젠 가게 매출의 1등 공신이 된 두부. 따끈따끈한 두부 사요. 따끈따끈한 두부. 두부 한 번만 주세요. 네, 맞는데 굉장히. 흑임자가 낫지. 옛날에 하얀 걸 흑임자 하얀 거 흑임자. 흑임자를 좀 요새 많이 사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그냥 일반 두부만 샀었는데 흑임자 먹어보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다음부터 이제 흑임자만 계속 사는 거예요. 천편일률적인 흰 두부는 가라. 검은깨가 점점이 박혀있는 흑임자 두부. 콩과 깨가 어우러져 더 고소한 것이 특징입니다. 엄마 뭐 드릴까? 이거 엄마 흑임자. 가격 똑같아, 2,000원. 한번 해보시오, 엄마. 같은 거 합시다. 필요하면 2,000원. 한번 해보시오. 엄마 흑임자. 흑임자, 흑임자, 이거 하나 갖고 오셔, 엄마. 맛과 가격의 트렌드를 더한 절대 강자. 위에다가 세 가지 이렇게 색깔을 해서 만드는 산책. 그거 원래 파셨던 거예요? 아니, 우리가 원래는 안 팔았는데 도전해보려고요. 당근에 시금치까지 천연즙을 내 두부에 색을 입힐 참인데요. 톡톡 튀는 상아 씨의 아이디어를 살려 새로운 두부를 출시할 계획이랍니다. 귀찮아요. 귀찮아, 막 그런 거 하자 가냐고 내가 그래. 근데 왜 이런...
이렇게 또 해주세요, 같이. 내가 또 하기를 원을 하니까 해줘야 돼. 감고 있습니다. 드디어 준비가 끝났습니다. 양 많은 걸 여기 할 거니까 우선 적은 걸 가져오라고. 시금치가 제일 적어. 시금치를 가져와. 색깔이 나나? 나는데? 아니, 당근도 더 넣고 저기 시금치도 좀 넣어. 시금치는 색깔 좋아하지. 조금 색깔 나는데. 아, 조금 더 색깔 진해야 좀 그런 맛이 나지. 그 능동만동 하면 되겠어. 많이 넣어야지. 잘 성공하면 전문으로 해야지. 근데 아빠 전문으로 할 생각 있지? 있어, 있어. 딸의 등살에 떠밀리듯 시작한 삼색 두부 만들기. 이제는 두부가 더 열중하는데요. 시금치 두부에 이어 당근과 비트즙을 섞은 두부와 흑임자 두부까지 켜켜이 쌓아줍니다. 어디 잘 나왔을까요? 우리 남편 실력을 좀 볼까요? 드디어 위풍당당 모습을 드러낸 삼색 두부. 알록달록한 색감에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운데요. 영양까지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에도 좋다지만 실제 구매로 이어질지는 미지수. 장사 기술을 살려 시식부터 들어갑니다. 이젠 손님들의 냉정한 평가만이 남았습니다. 맛이 어때요? 먹어봐. 언니 비트하고 당근. 즙을 녹즙기에다 짜갖고 조금만, 그러니까 녹즙만 넣는 거야, 언니. 생전 처음 보는 두부의 손님들 반응은 어떨까요? 맛있다. 고소하고 맛있네요. 특이하네요. 다른 두부보다. 이 순간이 긴장되는 건 제조 담당 달준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색이에요. 삼색. 내가 오늘 참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그 세 가지 들어갔대. 한번 가격 똑같아. 오두부 잡수실 거죠? 그럼 한번 낮에 이렇게 넣어요. 새롭긴 한데 그래도 맨날 먹던 것만 먹으면 지겹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가격 똑같아. 2,000원. 뭐, 시식을 해보니까 너무 이렇게 고소하고 또 특이하고 건강에 좋다 그러니까 네, 같은 값이면 좋은 걸로. 그래서 구입했어요.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 일반 두부와 같은 값에 판매되는 한정판 두부. 이거 안 살 수 없겠죠? 아파, 아파. 아, 마지막 지금 사가시는 거예요? 네, 너무 행복해요. 대신 걱정했거든요. 이게 새로운 거 했는데 반응이 안 좋을까 봐. 근데 완판돼서 정말 뿌듯해요. 딸이 와서 바뀐 게 또 있습니다. 콩물에 곁들여 먹는 세트 상품을 함께 팔기 시작한 겁니다. 국수 있죠? 아, 국수 있죠. 맞아요. 이거 생면 주는데. 2인분에 1,500원. 이거 국수가 몇 인분이에요? 이게 4인분 나와요. 아, 그럼 이렇게 하시면 7,000원 세트예요. 감사합니다. 7,000원 주시면 하드씩. 이게 2,500원이고 제가 1,500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4,000원에 두 그릇 실컷 나와요. 양념해도 되고 싫으면 이렇게 말아서 세트로도 많이 먹어요. 한번 해봐요, 언니. 더우니까. 요거는 단백질이고 이것도 칼로리 없어서 괜찮아요. 칼로리가 낮고 식이섬유가 많아 다이어트에 그만인 우뭇가사리. 젊은 여성들이 국수처럼 즐겨 먹는 데서 착안한 건데요. 콩물과 두부 옆에 단짝 재료를 배치. 하나하나 장을 봐야 하는 손님들의 번거로움을 줄여주니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우리들은 뭐 그런 것도 생각도 못했고 나이도 먹고 가게만 내놓고 간판만 달아놓으면 될지 알았죠. 근데 이제 안 되니까. 딸이 복덩어리로 나는 생각했어. 우리 복덩어리죠, 진짜. 우리는 전 재산하고도 바꿀 수 없는 거. 상하. 당연하지, 이 사람아. 재산하고 어떻게 복덩어리 바꾼 거야. 적자를 면치 못하던 가게에 딸이 합류하며 손님들의 마음을 꿰뚫은 결과 매출은 수직 상승, 무려 10배나 증가했습니다. 카드 매출과 합산해 한 해 벌어들이는 돈은 8억 원에 달하는데요. 대형마트 부럽지 않은 시장 두부 가게의 반란입니다.